내가 특전사에 처음 입대할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.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수영 강사 형님께서 스페셜 포스라고 적힌 티를 입고 출근을 하셨어요. 근데 UDT가 정말 진심으로 되고 싶어 하는데 국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특전사는 육군 소속의 특수부대이고 뭐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저는 어느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. 적의 부대를 파괴하는 그런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